오늘은 제가 아이패드로 필기를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어려울지도 모릅니다. 하지만 익숙해지면 이보다 좋은 학습 도구가 없어요. 아이패드로 필기하는 이유, 첫 번째는 필기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기본 기능 때문입니다. 정말 기본적인 기능 네 가지. 그중 첫 번째는 텍스트 타이핑 기능입니다. 빠르고 깔끔하게 필기를 할수 있어요. 개인적으로 저는 제목이 깔끔하면 필기가 전체적으로 깔끔해 보여서 제목만큼은 텍스트로 쓰는 것을 선호해요. 약간 밋밋한 느낌이 들땐 펜을 이용해서 그림자 효과를 줄 수도 있어요. 타이핑은 빠르게 쓸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강의를 들으면서 자료에 필기할 때도 유용해요. 굿노트5에서는 다양한 폰트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. 폰트를 잘 고르면 정말 손글씨 같기도 합니다. 두 번째로 이미지 첨부 기능입니다. 필요한 이미지를 그냥 끌어오기만 하면 돼요. 첨부한 이미지를 그대로 써도 좋지만 저는 손그림으로 바꿔주곤 하는데요. 잘 보이는 색으로 대충대충 따라 그린 다음에 이미지는 옆으로 치워두고 선 색을 검정이나 회색으로 바꾸어 줍니다. 형광펜으로 슥슥 색칠까지 해주면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도 누구나 쉽게 그럴듯한 그림을 그려넣을 수 있어요. 그림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강조할 수도 있고 수정도 할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아요. 다음으론 필기 시간을 확 단축시켜주는 복사 붙여넣기 기능입니다. 비슷한 내용을 여러 번 쓰거나 그려야 할때 복사 붙여넣기 한 다음 일부만 바꿔주는 식으로 필기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. 다른 페이지에 필기할 때에도 의미 없이 중복되는 내용을 여러 번쓸 필요 없이 효율적으로 필기할 수 있습니다. 키워드를 아이콘처럼 만들어서 사용하면 필기에 통일감을 주고 외울 때도 도움이 돼요. 네 번째 기능은 필기 수정하기입니다. 필기를 잘못했을 땐 지우면 되고, 필기 위치를 옮겨서 공간을 만들어서 빈자리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도 있어요. 필기하다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필기하던 저에게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필기는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. 아이패드로 필기하는 이유 두 번째는 필기 후의 활용성 때문입니다. 저는 필기가 끝나면 배경 종이를 바꿔요. 필기할 땐 모눈이 편리하지만 필기를 끝내고 보거나 출력할 땐 무지가 훨씬 좋더라고요. 저는 직접 만든 속지를 사용하는데 굿노트 기본 속지들도 굉장히 훌륭해요. 이 템플릿을 만들고 활용하는 건 내용이 다소 많기 때문에 제가 별도의 영상으로 준비해 올게요. 필기 노트들은 이렇게 폴더화해서 정리할 수 있어서 시간이 지나도 필기를 다시 찾아보기 쉬워요. 심지어는 이렇게 문서 내 검색도 가능한데 손으로 쓴 글씨도 검색이 다 되고 해당 페이지로 바로바로 이동할 수 있어요. 정말 좋은 건 복습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공부할 페이지를 통째로 복사해서 똑같은 페이지를 두 개로 만들 수 있어요. 하나는 원본으로 그대로 두고 하나는 내용을 지워서 암기판으로 씁니다. 이렇게 구조 외우는 암기판 하나가 완성이 됐고요. 한 장 더 복사해서 이번엔 이름을 지워봅니다.
위치를 무작위로 섞어서 구조를 보고 이름을 맞추는 페이지로 만들었어요. 수업 자료에 쓰인 이미지도 셀프 퀴즈를 만들어요. 스크린샷 촬영 기능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쉽게 노트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. 퀴즈는 여러 장 복사해 두었다가 이 과목을 공부하는 날에 조금씩 들여다보기만 해도 적은 시간을 투자해서 큰 복습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. 나만의 퀴즈 만들기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. 외울 부분을 가려주기만 하면 완성이죠. 생화학 회로를 외울 때에도, 어마어마한 표를 통째로 외워야 할 때도 이 셀프 퀴즈가 도움이 될 거예요. 아이패드로 필기하는 이유 마지막, 휴대성이 훌륭하기 때문입니다. 수많은 책과 노트, 필기구들은 이제 안녕이에요. 아이패드와 펜슬, 그리고 충전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공부할 수 있어요. 저는 원래 가방이 무거운 걸 정말 싫어해서 이렇게 파우치만 가볍게 들고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저에겐 정말 큰 장점이에요.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저의 아이패드 활용법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 꼭 눌러주세요.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